긴장된 날갯짓. 황조롱이가 창공에 높이 떠서 사냥감을 물색 중이다. 기습 공격에 성공한 황조롱이. 잽싸게 먹잇감을 가로챈 황조롱이가 향하는 곳은 바로 도심 아파트 숲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은 빈 화분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는 황조롱이 부부. 이들은 사람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서울 도심 아파트에 황조롱이가 둥지를 틀었다.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 작은 공간에 남몰래 여섯 개의 알을 낳은 황조롱이. 암컷이 알을 품은 지 오늘로 일주일째다. 포란 중인 암컷을 위해 수컷은 부지런히 사냥에 나선다. 황조롱이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암컷은 수컷의 기척을 듣고 반가움의 신호를 보낸다. 암컷은 약속 장소에서 수컷으로부터 사냥해온 먹이를 전달받는다. 포란 시기, 황조롱이 암컷의 끼니는 모두 수컷이 전담한다. 허기를 달래는 황조롱이 암컷.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둥지는 수컷이 지킨다. 그리고 암컷을 대신해 알을 품어주기도 한다. 황조롱이처럼 맹금류 중 일부는 이렇게 수컷이 포란에 참여한다. 식사를 마친 암컷이 돌아왔다. 암컷은 알을 지켜준 수컷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일부 일처제인 황조롱이들은 번식기에 서로에 대한 강한 애정과 믿음을 갖고 있다. 암컷이 다시 정성스레 알을 품는다. 스스로 사람 곁으로 다가온 황조롱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 우연히 황조롱이를 식구로 맡게 된 김선경 씨. 녀석들의 둥지를 내다보는 게 일상이 됐다. 그때가 4월 말경이었었는데요. 애들 이제 학교 다 보내고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제 처음에는 머리 쪽이 어떤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머리 쪽이 회색이라 비둘기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작은 애가 이렇게 보자마자 그 황조롱인데 황조롱이가 얼마나 예쁜 새인데 그때서부터 더 이렇게 귀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5월의 따가운 햇볕이 황조롱이 암컷을 힘들게 한다.
그늘막 하나 없는 아파트 베란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어미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다. 새끼들이 알에서 무사히 깨어나도록 부지런히 알을 굴리고 때론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 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둥지 주변엔 늘 수컷이 있다. 사냥을 마친 수컷은 둥지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보초를 선다. 황조롱이 부부에겐 아파트 단지가 그들의 생활 터전이다. 숲속의 둥지와는 달리 그늘도 없는 베란다지만 황조롱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정성 들여서 알을 품는데 한낮에 그렇게 더웠었거든요. 5월달에는. 5월달에 이제 덥고 땡볕에 하여튼 너무너무 막 햇볕이 강하고 그런 날도 숨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품어주고 또 그 날개 각도라고 그래야 되나? 날개 모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알 온도를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김선경 씨는 황조롱이와의 특별한 동거에 대해 하나둘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람 곁으로 찾아온 황조롱이 건강하게 새끼를 키워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야생동물과 사람의 공존. 이것은 사람의 작은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황조롱이가 서울 도심 아파트에 알을 낳은 지 한 달째. 암컷의 알 품는 일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끝까지 온 정성을 다해 알을 품는다. 베란다를 기꺼이 황조롱이에게 내어준 김선경 씨는 새끼들이 언제 깨어날까 기다려진다. 녀석들에겐 지금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 둥지 가까이 가지 않고 모니터로 관찰한다. 드디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다. 둘째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보송보송한 지푸리나 나뭇가지 하나 없는 베란다 화분에서도 새끼는 무사히 깨어났다. 갓 태어난 새끼가 보챈다. 배고프다는 신호다. 황조롱이 부부는 더욱 바빠진다. 수컷은 쉼 없이 먹이를 물어나른다. 이제 먹이를 새끼들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미 황조롱이의 몫이다. 먹이를 잘게 찢어서 새끼 입에 넣어주는 어미. 이렇게 먹잇감을 찢어서 먹일 수 있는 능력은 맹금류의 경우 암컷에게만 발달해 있다. 만약 새끼들이 한창 커야 하는 이 시기, 암수 어느 한쪽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황조롱이 번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황조롱이는 번식기 동안 암수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번식을 성공시킨다.
수컷은 오로지 사냥에 전념한다. 먹잇감을 물색 중인 황조롱이 수컷. 움직임이 포착되자 순식간에 고도를 낮추어 먹잇감을 낚아챈다. 둥지는 그 사이 깨어난 새끼들로 생기가 넘친다. 수컷이 사냥해온 먹이를 물고 둥지 안으로 들어선다. 먹이를 본 새끼들이 달라고 안달이다. 그러나 수컷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수컷은 먹이를 찢어먹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암컷이 돌아왔다. 암컷은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잇감을 나눠서 먹인다. 이렇게 암컷과 수컷은 서로 협력해가며 새끼를 키워내고 있다. 먹이를 날라준 수컷에게 암컷은 사랑을 표한다. 수컷은 또다시 사냥에 나선다. 이 시기에 수컷은 평소의 3배 이상을 사냥해야 한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난 지 일주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어미는 날개를 넓게 펼쳐 새끼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다. 아파트 베란다에선 햇빛을 피할 방도가 달리 없다. 내리쬐는 더위에 황조롱이 암컷은 숨을 헐떡거린다. 그동안 수컷은 뙤약볕에서 어김없이 사냥을 해왔다. 먹이를 전달받은 암컷. 그런데 먹이를 가지고 둥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먹잇감을 다듬는 황조롱이 암컷. 지붕 틈 사이를 오가며 자리를 물색한다. 먹잇감을 몰래 숨겨놓기 위해서다. 만약에 닥칠 위기를 대비해 황조롱이는 먹이를 저장해둔다. 주변을 경계하는 암컷. 까치가 다가오자 행여 먹이를 가로챌까봐 성난 몸짓으로 내쫓는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비 오는 날은 황조롱이 가족에겐 시련이다. 새끼들을 품 안으로 끌어들여 비에 젖지 않도록 보살피는 암컷.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둥지를 지킨다.
이런 날은 사냥하기도 어렵다. 수컷은 기다려도 올 기미가 없다. 김선경 씨는 황조롱의 식구들이 걱정스럽다. 잠시 비가 갠 틈을 타 황조롱의 암컷은 아파트 지붕 쪽으로 날아간다. 먹이를 숨겨둔 장소다.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 먹이를 저장했던 것이다. 아껴두었던 먹이를 어미는 새끼들에게 나눠 먹인다. 어미의 지혜로 황조롱이 새끼들은 배고픔을 면했다. 황조롱이는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도심 아파트에서 새끼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고 있다. 황조롱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째. 새끼들은 솜털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에 의존해야 한다. 어미는 이 시기까지도 먹이를 찢어 새끼들에게 나눠 먹이기도 한다. 김선경 씨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황조롱이 새끼들이 그저 흐뭇하다. 아파트 둥지에서도 황조롱이들의 야성은 그대로다. 작은 먹이를 두고 새끼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이젠 어미가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먹이를 쪼아서 먹는다. 이때가 황조롱이들에겐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 그만큼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수컷은 이 도심에서 어떻게든 먹이를 구해와야 한다. 사냥감을 포착한 황조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냥에 성공했다. 이젠 먹이만 물어다 줄 뿐 먹는 것은 새끼들 스스로의 몫이다. 이 무렵부턴 암컷도 사냥에 동참한다. 황조롱이 부부는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에서 쥐, 참새 등 먹잇감을 용케 구해온다. 어린 새끼들의 식욕은 언제나 왕성하다. 이번엔 먹이가 제법 크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슬쩍 내밀어 보이다. 자신이 먹는 채 한다.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맹금류의 상징인 구리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어떤 먹잇감도 제 스스로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장마가 시작됐다. 이제 비를 막아줄 어미는 없다. 새끼들은 선체로 비를 흠뻑 맞는다. 황조롱이 새끼들이 걱정스러운 김선경 씨. 슬며시 베란다 문을 열어두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진다. 한 녀석이 슬쩍 거실 안으로 넘어와 비를 피한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사람 곁에서 살기 시작한 황조롱이는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도 개의치도 않는다. 황조롱이 새끼들은 이제 점점 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 먹이를 가져오자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아우성이다. 대담하게 먹이를 뜯어먹는 황조롱이 새끼들. 제법 능숙하게 먹이를 찢어먹는 것으로 봐 이제 둥지를 떠나 독립해야 할 시기가 됐다. 황조롱이 새끼들은 보송보송했던 털 대신 용맹스러운 맥과의 깃털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양날개를 수시로 펼쳐 날개에 힘을 키운다. 과연 녀석들은 어미처럼 날 수 있을까? 난간에 서서 첫 비행에 도전하는 황조롱이 새끼. 첫째가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둘째도 용기를 내 둥지 밖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차례차례 네 마리의 황조롱이 새끼들은 비행에 성공했다. 남은 건 막내 혼자다. 둥지를 떠날 엄두가 나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린다. 비를 피해 거실로 들어온 막내. 그 사이 황조롱이 어미가 먹이를 넣어주고 갔다. 털이 온 집안에 날려 귀찮을 법도 한데 주인은 황조롱이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어느새 익숙해진 생활 공간. 황조롱이는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비가 그치자 막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행엔 자신이 없다. 맞은편 지붕에서 어미가 먹이로 유인한다. 용기를 내보는 막내. 마침내 날개를 활짝 펼쳐 날아올랐다.
그렇게 황조롱의 식구들은 둥지를 떠났다. 김선경 씨는 내년에 다시 찾아오도록 화분을 그대로 두었다. 여기 가까운 데인지 저는 우리 조롱이 새끼들 그 우는 소리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을 열고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네 둘씩 있고 먼저 이렇게 해를 입힌다든지 건들지 않으면 충분히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곁으로 온 야생동물. 이는 서로가 같은 곳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사람을 향해 있다.